안녕하세요. 본토북의 놀고 먹기.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가방 특집입니다. 북토북의 놀고 먹기를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가방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디올백을 준비했는데요. 디올백 게스트 세 분을 모시고 오늘 특집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명품백이라는 게 진짜 뭐 재벌 딸내미들 아닌 이상 마음껏 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막 사고 팔고 뭐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명품백을 중고로 한번 팔아봤는데요. 이게 너무 안 쳐주더라고요. 일단 쓰고 중고를 팔 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이제 당근마켓이나 이런 식으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이상 업체와 뭔가 해서 중고로 판매를 할 때는 아 진짜 피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 감가상각이 너무 세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신중하게 백을 좀 고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요, 백을 사기 전에 보면 진짜 눈에 들어오는 명품 백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너무 예쁘고 저것도 갖고 있으면 되게 예쁠 것 같고 정말 잘 쓸 것 같고, 근데 막상요 백을 샀다거나 혹은 대여를 해서 좀 써보면요, 산 거는 진짜 며칠 안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대여를 한 거는요 며칠 쓰다 보면 이 백을 돈 주고 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서 되게 오랫동안 뽁뽁고 쓸 백? 진짜 쓰다가도 돈 주고 사고 싶어지는 백? 뭐 이런 백들이 진짜 저는 좋은 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을 고르실 때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덜 하시도록 제가 오늘 경험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처음 보여드릴 백은요, 자 이분이십니다. 게스트 1번 분, 너무나도 유명한 디올의 레이디 백인데요. 얘는 미니 사이즈예요. 근데 제가 얘를 중고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바람에 체인 스트랩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토트로 들고 다녀요. 이 스트랩을 구매를 할까 하다가 포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스트랩으로 어깨에 매지 않게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어깨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얘가 미니 사이즈잖아요. 근데도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요. 얘네들 뒤에 있는 애들 다 지금 미디움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미니가 훨씬 무거워요. 무게가 꽤나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소지품을 넣는 순간 얘는 거의 소화기가 됩니다. 진짜 무거워져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큰 백이 있으면 큰 백을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왜냐, 너무 무겁습니다. 일단 미니백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헬스도 넣고요, 헬스 넣고요, 버즈 넣고요, 그다음에 척키 넣고요, 그다음에 리프트 넣고요, 들어가고요, 머리끈 한 개 넣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크를 좀 꼬맸잖아요. 헬스코피 넣어서 넣고, 그다음에 카드 지갑까지 정말 꾹에서 보면 다 들어가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보이시죠? 이 위에 이 상판이 얘가 지퍼도 아니고 그냥 똑딱이도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꾹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용도거든요. 좀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내부가 안 보이는 안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진짜 얘가 예쁜 걸로 따지면 진짜 끝판왕이에요. 어디 가서 나 좀 힘 좀 줬어, 이거 비싼 백이야 라는 그런 존재감을 알리기에는 얘만한 백이 없어요. 사실 그냥 비싼 가방이라 얘기하지 않아도 얘는 그냥 비싼 가방으로 보여요. 정말 예쁜 걸로 따지면 얘를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다른 명품백, 샤넬 뭐 이런 애들에 비해도 거의 독보적으로 예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금장 장식도 너무 예쁘고요. 일단 이게 페이던트라서 더 반짝반짝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단점을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겁습니다. 미니 사이즈인데 미디움 사이즈 가방들보다 훨씬 무겁고요. 또 장점으로는요, 이게 기스가 나도 잘 티가 안 나요, 페이던트라서. 근데 단점으로는 끈적거려요, 페이던트라서. 이게 고가를 잘못하면
끈적거림이 생겨요. 손잡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보관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쓸 때는 모시면서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티가 별로 안 나요, 스크래치가. 수납은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이것저것 넣으면서. 만약에 백을, 명품백을 사서 나는 평소에는 잘 안 들고 다닌다. 이게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게 데일리로 쓰기엔 좀 과해요. 청바지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청바지까지는 좀 잘 어울리는데 약간 트레이닝복 이런 쪽으로 뭐 에슬레저룩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얘만 동동 떠다녀요. 앞에서 나보고 잠옷 입고 들었다고. 아니 잠옷 입고 줄 수는 있죠. 줄 수는 있지만 그닥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나는 명품백은 경조사에만 들고 진짜 중요한 자리에만 들 거야 하시는 분들은 레이디백 완전 강추드려요. 근데 무겁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이거 들고 등산할 거 아니니까. 아무튼 자 레이디 디올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게스트분 모실게요. 이분 30 몽테인 백이라고 하는 몽테인 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얘는요 사실 실물이 되게 예쁜 아이거든요. 그냥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때보다 실물로 봤을 때 훨씬 예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숄더로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크로스로도 들 수 있는 아이인데요. 요즘 박스백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트렌디한 백이에요. 근데 이 디올 레이디보다도 얘는 좀 유행이 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얘는 완전 클래식 백이라고 친다면 얘는 약간 그래도 지금의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백이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의 좋은 점은 예뻐요. 실물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얘는 오픈이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백인데 사실 얘는 예쁜 거랑 트렌디한 거 빼고는 단점이 굉장히 많은 백입니다. 어떤 게 단점이냐면요 새로 샀을 때 가방은 다 예뻐요. 그쵸? 다들 예뻐요. 근데 얘는 깨끗할 때만 예쁜 백이에요. 그러니까 산 지 얼마 안 되고 고이 모셨을 때 예쁜 백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요 얼마 전에 홍대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이 백을 들고 계셨는데요 이게 오래 메고 많이 메다 보니까 반질반질해지더라고요. 얘는 때를 타면?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예쁜 거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파우더리하게 굉장히 이렇게 매트하게 보이는 이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광택이 나기 시작하면 좀 안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스가 나면 티가 굉장히 잘 나요, 얘는. 그래서 금장에 기스가 나도요, 얘는 그냥 정말 새 것처럼 깔끔할 때가 예쁜 아이. 그래서 백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이걸 데일리 쓴다거나 아니면 좀 그렇게 쓰실 분들은 사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영상이나 사진보다 예쁜 건 확실하거든요, 실물이. 그리고 매면 트렌디하고 굉장히 예뻐요. 근데 예쁜데 그리고 핑크가 장점으로 따지면 제가 알고 있는 명품백들 핑크 중에 이 핑크가 제일 예뻐요. 얘가 베이지 핑크, 핑크 베이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같은 핑크라고 하더라도요 되게 딸기우유 색깔에 가까운 핑크가 있고 그 다음에 핫핑크에 가까운 핑크가 있고 이 채도나 명도에 따라서 굉장히 핑크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옷에 참 맞추기 힘든 게 핑크예요. 그래서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얘는 약간 어두운 핑크라서 진짜 아무데나 뭐 블랙 옷, 화이트, 카멜색 이런 베이지색 옷 이런 거에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좀 핑크치고는 범용성이 굉장히 큰 백인데요. 사실 이런 색깔 핑크는 다른 백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몽테인 백, 디올에서도 이 몽테인 백에서만 이런 핑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쁘고 이 색상의 핑크라는 색상에서는 굉장히 범용성이 좋은 백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관리를 잘하고 정말 아껴 들지 않으나 오래 들기는 조금 어려운 백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 소지품을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미니 사이즈 아니에요. 얘는 미디움이에요. 큰 사이즈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 소지품을 넣어보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왜냐면요 생각보다 물건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 제가 저 미니 사이즈에 꾸겨 넣었던 그 물품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해도 됐어요? 해도 됐어요? 자, 안에 좀 보여드릴게요. 살짝
아까 미니백에 넣은 거랑 별반 다르게 없이 꽉 찼어요. 얘 생각보다 사이즈가 얘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요, 얘는 각이 잡혀있는 백이잖아요. 얘도 각은 잡혀있지만 이 빈 공간이 많아요. 툭 파여서 이 안에 얘는 빵빵하게 여기 들어가 이렇게 나와있다 친다면 얘는 여기 안에 쑥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생긴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소지품을 넣어보고자 했어요. 왜냐면은 얘 되게 커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얘는 진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상도 너무 예쁘고 실물도 카페고 트렌디하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낡은 사랑이 안 예쁜 가방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 아무튼 그래요.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게스트 보여드립니다. 자, 이분 나온 지 정말 안 된 따끈따끈한 백인데요. 가비백이라고 하거든요. 신상백이에요.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돼. 그래서 얘도 미디엄 사이즈거든요. 제가 얘를 되게 좋아하는 게요, 어떤 분이 이 생긴 거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분 제가 봤어요. 어떤 되게 상상력 풍부하시고 대단한 분이 얘가 여기가 곧 휴백 같다고, 얘가 왜 바비백이냐고, 존슨백이어야 된다고 하시는 어머 웬일이야 그런 분이 계셨어. 북토북의 녹음업기는 12색 야, 아무튼, 예, 아. 아무튼,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그게 맴도는데요. 근데 저는 이 백이 쓰기 너무 편해요. 사실 몸에 착착 감겨. 얘는 정말 몸에 착착 감겨. 이게 있잖아요. 어떤 백은요, 크로스백 이렇게 매도요, 이렇게 붕 뜬 애들 있거든요. 근데 얘는 몸에 착 감겨서,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더구나, 데일백으로서 쓰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 때 이 가방을 매야지? 이거랑 어울리겠지?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오늘 뭘 입었건 간에 그냥 걸치고 나오면 되는 백이에요. 얘가 그게 블랙이라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캐주얼한 것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튜닝에도 괜찮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경조사에 못 들 만한 백이 아니라 딱 봐도 자랑기는 가능해요. 자랑기는 가능해. 딱 써있지 않아? 쓰여있잖아. 존재가 확실하잖아? 근데 얘 단점? 단점? 아까 말한 거 그거 디자인적으로 여기가 그거같이 자꾸 보인다는 거? 솔직히 나는 그건 빼고는 없는 것 같아. 나 진짜 이 가방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남자들이 볼 때는 이 가방이 최고인가 봐요. 다 별로래. 이게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볼 때는. 근데 또 쓰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편한 거랑 데일리로는 얘가 제일 감자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이런 것들 다 쳐도 나는 얘를 거의 1등으로 뽑는 게 그만큼 제일 손이 많이 가는데, 손이 자주 가는 거죠. 정말 진짜 맨날 얘만 쓰게 되는데 딱 그런 아이예요. 얘도 미디엄 사이즈예요. 얘도 한번 소지품을 한번 얼마나 들어가는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겉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피해서 넣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안은 공간이 더 넓거든요. 손잡이 좋아. 손에. 그냥 대충 때려놔도 충분히 훅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세 개 중에 가장 수납이 편한 백? 그리고 얘는 얘 딱 맞춰서 고리를 딱딱 해줘야지 들어가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닫혀요. 왜냐면 이거 그거거든요. 자석이거든요. 자석이 되게 세요. 그냥 놔두면 돼. 아무튼 얘도 뒤에 이렇게 썬팅몽테인이라고 떠있어서 얘랑 되게 비슷하게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쓰여있거든요. 뭐 같은 라인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름은 얘는 바비백이에요. 얘는 몽테인백. 오블리크 이런 그 무늬로 되어있는 애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 이 블랙백이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결국에는 얘 칭찬으로 끝나는 거야?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 그런 거 있죠. 경조사에만 매실 분들은 이거 하나면 그냥 올킬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얘는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되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백 하나만 가지고 쭉 뽁백에 쓰실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백 많으신 분들은 이 아이 예뻐요. 얘 그렇다고 그렇게 내가 찬밥 취급한 건 아니야. 얘도 예뻐요. 예쁜데 어찌됐건 이거 쓰실 분들은 가방이 좀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하나만 있어도 그냥 여기에 다 두고 다닐 수 있어요.
뭐 강조사에도 들 수 있고 그냥 슈퍼 나갈 때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느낌이에요. 이게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또 실용성 중요하잖아요. 내 편집품을 넣고 쓰고 편하게 다니는 거, 그래 몸에 착 감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오늘 바비백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백을 모시고 디올 백들을 모시고 북토북이 녹음먹기를 진행해 봤는데요. 좀 유익하셨을까요? 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렇지만 제 후기가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자 정말 백을 하나 이제 연말이니까 장만히 하겠다 막 이러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후기를 보고 조금 마음의 결정을 하셨을까 싶네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